어느덧 진짜 12월 말이 되면서 이제 연말 분위기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2021년이 돼서 신년 계획을 세운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연도가 바뀔 때가 되니까 실감이 나는 게 되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 입은 옷들을 돌아보면서 올해 최고의 아이템을 골라보는 이름하여 패션 연말 정산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고민한 건 한 10개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했는데 괜찮은 아이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총 15개 정도를 이렇게 준비했고요. 카테고리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요 순서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모자, 이 볼캡은 바로 SIC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무신사 시즌오프 때 2만원 후반대로 구매를 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되게 포인트 주기 좋은 이 핑크 컬러에 브랜드 로고가 자수로 되게 화려하게 들어가 있고 어느 정도 워싱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컬러 배색으로 되게 센스있게 연출하기가 좋은 아이템이에요. 제가 얼굴에 살이 좀 있는 편에다가 머리가 길다 보니까 모자 둘레를 좀 넉넉하게 착용하는데 이게 사이즈가 진짜 커서 대두 볼캡? 이런 느낌으로 손이 되게 자주 가더라고요. 이 SIC 브랜드가 너무 스트릿한 빨이라 그렇게 즐겨보진 않았었는데 이걸로 입문하고 나서 찾아보니까 진짜 괜찮은 아이템들이 많아서 그 이후로 영상에서 종종 소개해드렸던 브랜드예요. 그리고 바로 전에 영상이 비니다 보니까 이번 컨텐츠에 이 비니는 넣을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또 저희 채널에 이 비니가 빠지면 너무 서운하지 않나, 그래서 그 중에서 딱 하나를 뽑아봤고요. 제가 선정한 올해의 비니 아이템은 이 아더에러 브랜드의 비니예요. 헤어리한 모헤어 질감도 되게 특이하고 자칫 과할 것 같은데 이 페인팅이나 로고탭 디테일들이 되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데일리한 기본 디자인에 가볍게 포인트를 담기에도 진짜 좋더라고요. 겨울 시즌에 되게 잘 어울리는 소재감이라 아무래도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아이템이지 않나 싶어요. 이제 머리를 봤으니까 이렇게 준비한 아우터와 상의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올해 아우터를 하나만 뽑자니 너무 아쉬워서 아우터는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이 에스피오나지 브랜드의 바시티 자켓이에요. 2021년에 가장 핫한 아우터라고 하면 정말 이 바시티 자켓을 빼놓을 수 없거든요. 이거는 에스피오나지 브랜드에서 10주년 기념으로 나온 아이템인데 와펜이 좀 투박스럽게 들어있는 이런 감성이 러프하기도 하고 리얼 레더에서 오는 이런 분위기, 거기에 브랜드 고유의 캐주얼한 분위기를 잘 살려서 포인트로 연출하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너에 퀼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초겨울까지도 되게 즐겨 착용했었고요. 올해는 특히나 이 에스피오나지 브랜드 아이템을 진짜 많이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넉넉하게 나오는 핏이나 제품의 완성도 부분에서 정말 만족도가 높은 브랜드라 내년이 기대되는 브랜드 요 에스피오나지의 제품을 올해의 아우터로 뽑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올해의 아우터는 바로 이 M65 피스테일 자켓이에요. 올해 제 영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아이템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만큼 좋아하고 이 밀리터리 아메카지 스타일링을 즐겨하는 저한테는 정말 빠질 수 없는 아우터라 통틀어서 가장 많이 입기도 했고 구독자분들이 제일 좋아해주시는 아이템이 아닐까 싶은데 이거는 제가 오리지널을 가지고 있는데 컬러감이나 원단의 상태가 너무 아쉬워서 최근에 이렇게 데드스탁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가격이 40만원대로 구매하기도 하고 처음 샀을 때 군대 모포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이 아이템은 조만간 영상으로 따로 다룰 예정이라 그것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아우터 세 번째, 이 코트는 브라운야드 브랜드의 아이템이에요. 기본적인 발막한 쉐입의 코트에다가 어두운 네이비 컬러라 기본 아이템에서 크게 벗어난 건 없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 고급스러운 원단감이나 중량감이 있으면서도 되게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 이렇게 유려하게 흘러내리는 이런 실루엣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제 체형에도 맥시하게 나오는 이런 오버핏이라 이 브라운야드 고유의 분위기가 되게 많이 담겨있는 아이템이고요. 사실 한 50만원 정도 하다 보니까 되게 비싼 편인데 구매해서 착용해보니까 진짜 돈 아깝지 않은 아이템이었거든요. 기본 코트로 활용할 수 있는 이 범용성 부분에서도 진짜 만족도가 높아서 당분간 기본 발막하는 이걸로 뽕 뽑아야지 이래서 최근에 출퇴근할 때도 되게 많이 착용하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다음은 올해의 상의, 이 후드 아이템인데 매년 가장 많이 사는 아이템이기도 하고 실제로 너무 좋아하는 옷이다 보니까 하나만 뽑기는 그래서 이것도 두 개를 뽑았거든요. 첫 번째는 이 프리즈먹스 브랜드의 후드 아이템 이고요. OG 라인으로 나온 아이템인데 이제 빈티지하게 들어가인 워싱감에 포인트를 주기 좋은 채도 낮은 핑크라 코디도 어렵지 않으면서 되게 센스있게 매치하기가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제 체형에 핏이 진짜 박시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편안하면서도 뭐 봄 시즌에 반바지? 이런 식으로 연출하기도 되게 좋았고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컬러별로 구매를 하려고 좀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이제 세일할 때 구매해야지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시즌 오프 세일을 하다 보니까 전부 품절이 돼서
같아서 내년에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아더 컬러까지 구매할 예정이에요. 두 번째는 아마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이 노티카 브랜드의 후드고요. 손이 많이 간 걸로 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 중에서 1등이거든요. 이너나 단품으로 입기 좋은 그레이 컬러에다가 브랜드 로고에서 오는 분위기로 연출하기 좋은 이 자수 포인트, 거기에 시티보이스러운 박시한 핏까지 정말 흠잡을 데 없이 만족도가 높은 아이템이에요. 노티카 재팬도 최근에 리뉴얼이 되면서 정말 애용하고 있는 브랜드라 아마 내년 영상에서 제가 단독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올해의 셔츠 아이템인데 바로 에스피오나제 브랜드의 아이템이에요. 두툼한 옥스포드 원단에다가 핏 자체도 되게 박시하게 나오고 SS 시즌에 요거를 입어보고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요걸로 추가로 구매했던 아이템이에요. 이런 식으로 핏이 떨어지는데 제 체형에도 박시하게 떨어지는 이런 핏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밀도감도 높고 가슴에 살짝 들어간 이 브랜드 로고까지 뭐 기본 레이어드 스타일이나 시티보이처럼 오버핏까지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라 봄, 가을 시즌에 진짜 즐겨 입었었거든요. 박시한 핏의 셔츠 아이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템도 진짜 추천드리는 제품이고요. 올해의 티셔츠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는데 이 노티카 브랜드의 티셔츠예요. 핏 자체가 박시하게 나오다 보니까 기본 아이템으로 활용하기 좋은 디자인이 많은 브랜드라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맨투맨도 구매했었는데 맥시하게 나온 티셔츠 핏에 로고 플레이가 좀 크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가 평소 입는 와이드 팬츠 이런 벌룬 핏에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기본 아이템으로 코디할 때 종종 착용했었는데 살짝 두께감이 있어서 한여름에는 많이 못 입었는데 오히려 이너나 레이어드하는 식 좀 날이 풀리고 가을부터 되게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제 영상에서 또 많은 관심을 주셔가지고 올해 레이어드 티셔츠를 골랐거든요. 두 개를 골랐는데 하나는 무텐다드 브랜드 아이템, 하나는 상도트의 제품이에요. 상도트 걸 먼저 보여드리면 넥라인이 살짝 넓게 나오고 품도 넉넉하게 나오다 보니까 완전 레이어드용보다는 자켓 같은데 이렇게 이너로 활용했을 때 되게 예쁜 핏이 나오거든요. 특히나 체형이 있는 저한테는 정말 딱 맞는 오버핏이 나와서 겨울 시즌에도 이너로 되게 많이 착용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 무텐다드의 레이어드 슬리브는 핏 자체가 오버핏이라기보다는 살짝 여유 있는 세미오버의 기장을 길게 늘어뜨린 아이템이라 요즘에 후드나 맨투맨, 뭐 겉옷을 벗을 일이 없을 때 최종 이너 아이템으로 거의 이거를 착용하는데 이 아이템이 진짜 마음에 들어서 무텐다드가 가성비로 기본 아이템들은 되게 잘 만들어내다 보니까 올해 정말 손꼽는 저의 레이어드 티셔츠예요. 그 다음은 요 하이편이에요. 올해의 바지를 딱 하나만 뽑으라 그러면 제가 선택한 올해의 바지는 요 반반 팬츠예요. 이거는 상도트 제품인데 이렇게 데님이랑 스웨트 반반 들어가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아마 블레스 브랜드의 여파로 작년부터 이런 반반 디자인 아이템이 엄청 유행이라 올해는 이런 디자인들이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스웨트라 편하면서도 이 디자인으로 포인트를 줄 수 있다 보니까 뭐 활용성 그리고 코디 범용성 부분에서도 되게 만족도가 높았고요. 이거 하나로 제품을 끝내면 너무 아쉬우니까 반대로 올해 스웨트 팬츠 그리고 올해 데님 팬츠를 한번 뽑아봤는데 데님 팬츠는 이 손수건 감성이 담긴 오디너리 피츠 제품을 뽑았고요. 올 초에 구매해서 되게 많이 입었는데 와이드하면서도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런 실루엣이 과하지 않은 기본 와이드 핏에다가 봉제나 원단 디테일을 봐도 정말 웰메이드, 완성도 높게 만들어진 데님웨어라 기본 아이템을 착용할 땐 손꼽아서 착용하는 아이템이에요. 이 생제 아이템을 구매했다가 추가로 이 제품을 구매했고요. 이것도 가격은 좀 있는 편인데 돈 아깝지 않게 활용도나 만족도도 되게 높아서 제가 뽑은 올해의 데님 팬츠 아이템이고요. 스웨트 팬츠는 바로 이 아이템인데 이것도 상도트 제품이거든요. 올해 시국이 시국인지라 뭐 원마일웨어, 스웨트류가 인기가 정말 많아서 저도 여러 브랜드에서 한 20개 넘게 착용을 해봤는데 제 체형에는 이 핏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아이템인데 헤비줄이 원단에 무겁게 떨어지는 실루엣이라 기장감이나 밑단까지 풍성하게 잡히는 세미 벌룬의 느낌? 평소에 제가 입는 아이템이나 제 체형이랑도 되게 잘 어울려서 지금도 교복 마냥 거의 맨날 입고 다니고요. 블레스의 반반 바지처럼 이 스웨트 팬츠가 올해 가장 핫한 아이템이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은 저희 채널에서 정말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인데 바로 이 벌룬 팬츠고요. 코디 영상에서 아마 한 번쯤 꼭 보셨을 법한 아이템이에요. 중량감 있는 데님에다 무겁게 떨어지는 이런 실루엣이 되게 깔끔하고 예쁘게 나오거든요.
어두운 생지 컬러랑 코디도 여기저기 잘 어울리고 경련 변화까지 워싱이 되다 보니까 진짜 치트키 같은 아이템으로 즐겨 착용하고 있고요. 제가 입는 스타일에 실루엣으로 통일감을 주기도 되게 좋다 보니까 올해의 벌룬 팬츠를 딱 하나만 뽑으라면 저는 요 아이템을 뽑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이고요. 올해 신발을 골랐는데 고민 끝에 딱 가지고 온 아이템은 바로 이 컴피쿠시 1이에요. 품절 대란과 함께 좀 이슈가 있었던 아이템인데 처음 샀을 때도 되게 잘 신고 다녔었거든요. 이염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품을 했다가 재발매할 때 구매를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일주일에 3, 4번씩은 꼭 착용을 하는 것 같아요. 어센틱 모델이랑은 또 다른 분위기의 쉐입도 있고 물처럼 연출하는 디테일이나 밴딩으로 뒤꿈치를 잡아주는 게 정말 편하고 좋더라고요. 다만 재발매할 때 사이즈가 너무 금방 빠져서 265 사이즈로 좀 작은 걸 구매했는데 랜 부분이 다 늘어나서 이렇게 뜯어졌거든요. 요새는 물량이 진짜 많이 풀려서 사이즈가 좀 넉넉하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 하얀 색깔로 한 10사이즈 정도 업을 해서 추가로 구매할 예정인 올해의 인생 신발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올해 제가 정말 잘 입었던 아이템들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고르다 보니까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빨리 보여드리다 보니까 충분히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었던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전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올해 이렇게 관심을 많이 주셔서 저희 채널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지나가다가 제 영상을 클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년에도 조금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